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온기린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온기린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빵빠라빵 빵. 자, 외국 서버에 왔어요. 이 서버는 부자 서버야. 부자 서버. 여기 뭐 박드도 있고 쉐드, 얼드, 기린, 뭐 황드. 와, 다 있어 다 있어. 야, 엄청 부자 서버네. 부자들 많다. 자, 부자들아, 나랑 같이 한번 거래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거래입니다. 자, 기린 그리고 네온 유니콘, 캥거루, 오지에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약간 좀 약간 부족해요. 이 정도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죠. 네온 기린인데. 자, 다음 거래. 탐을 두 개. 아이, 탐을 두 개랑 거래하자고? 아이, 잠깐만. 아니, 탐을 20개를 줘도 요거는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빵씨는 탐을 부자여서 요렇게는 거래를 못해요. 자, 다음은 봅시다. 메가네온 구미요. 쉐드 나왔습니다. 쉐드. 얼드 나왔습니다. 얼드. 흰술로까지 나왔고요. 야, 네온 기린의 가치. 야, 상당하네요. 자, 수락 누르나요? 자, 수락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까지 볼게요. 아, 수락 눌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음 거래 한번 볼게요. 오, 황금. 황금 알, 황금 에그를 줬고요. 그 다음에 황금 에그 두 개. 네온 알비노에 파란 강아지 네로, 네온까지. 야, 저 황금알이 좀 탐나긴 하는데 황금알은 사실 조금 지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라.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래 또 황금알이고요. 이번에 얼드 네온. 그치, 얼드 네온까지는 와야지. 기린 가치가 얼드 가치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온 얼드면은 다른 또 좋은 펜 하나 들어와야 돼요. 그쵸? 자, 이번에 부엉이 네온. 그 다음 캥거루 3마리입니다. 부엉이도 꽤 가치가 높죠. 부엉이 네온에 나머지 전설펜 3마리면 요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래 보겠습니다. 이번에 네온 유니콘, 네온 구미어, 네온 황지, 네온 드래곤, 네온 전설 사총사예요. 자, 근데 그렇게 전설급 전설 중에서 높은 가치의 전설이 없어서 요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온 4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똑같은 친구인데요. 이번에는 자, 드래곤 대신 앵무새를 넣었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좀 좋은 가치의 전설 패시 하나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앵무새라서 약간 살짝 아쉽네요. 그렇다고 여기서 네온 앵무새면은 상대방이 좀 많이 손해죠. 이 정도 거래가 맞긴 한데, 자, 상대방도 지금 수락을 안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래. 왕벌 왔습니다. 왕벌. 메가네온이에요. 메가네온 왕벌에 네온 캥거루. 야, 요것도 괜찮네요. 어느 정도 요것도 균형이 맞는 거래인 것 같아요. 자, 수락 누르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다시 바꿨네요. 파란 강아지. 다시 파란 강아지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 거래 갑니다. 박드 나왔습니다. 박드 나왔어. 네온 박드와 네온 기린. 이거는 진짜 비등비등해요. 이거는 거의 1대1로 거래가 성립이 돼요. 펫 순위 거의 2, 3위를 다투는 펫이죠. 박드와 기린. 거기다가 구미어 두 마리를 더 붙였습니다. 야, 이 박드 갖고 있는 친구 네온 기린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봐요. 자, 박드랑도 거의 이득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봤고요. 다음 거래 보겠습니다. 네온 흰술로. 황금 그리핀. 토끼는 괜찮아. 안 줘도 돼. 이렇게까지. 메가네온 술로. 메가네온 사슴인가요, 저거? 그다음에 진적해 네온. 야, 네온캣 두 마리에 메가네온까지. 저것도 괜찮은데. 자, 그다음은 아콘의 유니콘 네온. 그다음에 앵무새. 네온 황지. 야, 이렇게까지 온단 말이야. 메가네온 황팬. 메가네온 그리핀. 뭐야, 다시 넣는 거야? 자, 메가네온 그리핀, 네온 황팬 두 마리, 그 다음에 황금 그리핀. 야, 이것도 괜찮네요. 근데 아까 전에 메가네온 황팬 줬을 때가 그때가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네온 캥거루, 네온 까마귀, 네온 여왕벌, 네온 그리핀. 야, 네온 전설패 사총사인데 괜찮은 가치 펫이 두 개가 있어요. 여왕벌이랑 까마귀. 이것도 괜찮은 거래네요. 자, 다음 거래 보겠습니다. 자, 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친구야, 들어와. 황금 드래곤. 잠깐만. 다시 넣었다. 황금 드래곤 지금 네 마리를 넣었습니다. 다시, 황팬. 황팬 네 마리. 황팬 네 마리. 잠깐만. 이 친구 뭐야? 지금 황금 자랑하나, 이 친구? 너 황금 자랑하니, 친구야? 황금 드래곤 네 마리를 넣었습니다. 자, 너 빼는 거 아니지? 자, 거래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수락 눌렀습니다. 황금 드래곤 4마리? 야, 요것도 좀 묘하네. 묘한 거래예요, 요거. 자, 다음.
자, 쉐드 들어갔고요. 네온 왕벌. 네온 왕벌이 두 마리. 네온 까마귀. 야, 이거 괜찮네요. 이거라도 괜찮습니다. 자, 쉐드에다가 네온 왕벌이 두 마리. 그 다음 네온 까마귀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거래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래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들어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온 부엉이, 네온 캥거루, 네온 킹 몽키, 네온 거북이. 야, 네온 기린이 네온 그 전설급 사총사랑 붙네요. 이렇게 오, 부엉이도 좋고 킹몽키도 좋은 거고. 와, 이 거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계속 거래해달라고 지금 누르는데 nope. 다음 거래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쉐드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쉐드랑, 자, 쉐드 붙어보자고. 붙어봐. 자, 누각이나 보자. 누각이나 보자.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빨리 수락 눌러봐. 수락 눌러봐. 네온 기린이라고. 수락 눌러. 수락 눌러. 안 누르나? Nope. 아, 안 누르네. 아, 더 달라고 합니다. 패스. 패스 더 달라고 하는데. 네. 자, 다음은 박드. 박드와 붙습니다. 자, 박드와 맞짱 뜹니다. 자, 박드랑 기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박드 들어와, 들어와. 아, 박드가 먼저 수락을 눌렀습니다. 박드가 졌어. 자, 수락 먼저 누르면 지는 건가요? 빵빠라방 빵빵. 자, 이렇게 해서 네온 기린의 값어치를 알아봤습니다. 네온 기린은 정말 근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뻐. 그냥 기린보다 네온 기린일 때 가치가 월등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